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버 교체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 모두 7대를 완전히 교체해서 서버 데이터를 삭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선거소송이 한참 진행 중에 선거소송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누구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15 총선의 시시비비입니다. 잘알수 없는 이유로 지체에 지체를 거듭해왔던 대법원의 재검표 작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선거법 제225조는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와 대법원 단심 판결 등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순이 되었어야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대부분 재판가들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 실시를 위해서 변호인들에게 준비 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성명 준비 명령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경욱, 이은주, 그 밖의 1인의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성명 준비 명령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9월 24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당선 무효소송을 포함해서 모두 130여 건에 이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4.15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로 뒤덮여 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삭제권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9월 20일 제보를 통했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9월 23일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에 내용 알수 없는 투표지 불류기 점검 사업 웬 말인가? 증거인멸 의혹 증폭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지 불류기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선거 무효소송 쟁점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조작입니다. 여기서 투표지 불류기는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히 투표지 불류기 점검 사업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달청 공지를 통해서 일부 유튜버들의 맹렬한 추격전에 따라 가지고 밝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페이지 서비스 중지 안내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연휴입니다.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센터 이전 작업 수행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산 장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뿐만 아니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도가 없다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휴 작업의 본질입니다. 전산 분야에 정통한 유튜브 채널 미디어 A는 이 사업의 본질이 서버 데이터 삭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업이 절대로 예정대로 추진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핵심적인 증거물들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어떻게 접근했는가는 각종 로그인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번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9할 이상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는 바로 모든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 자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삭제하겠다는 것은
것은 그것은 무슨 의도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목표를 의도합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월 24일 날 BDO-A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삭제 위험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를 새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10월 3일날 국민들의 시위 집회를 막아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지막지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짜 의도는 서버 데이터 삭제로 추정된다. 그리고 밝혀진 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새로운 서버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옮기고 부정선거 증거 서버와 데이터를 모두 다 소거할 것으로 보인다. 치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 은폐에 해당한다. 서버 전체를 폐기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개표만이 아니고 디지털 조작입니다. 디지털로 전국 규모의 조작이 행해졌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버 6대와 스토리지 한 대를 가져와 가지고 옛날 것을 다 파괴하고 선거 결과만 딱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명백하고 불법적인 증거 인멸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서버 구축 사업은 서버 6대와 스토리지 한 대, 원가는 한 6억 7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은 부정선거 사용 서버 교체, 부정선거 사용 데이터 삭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연휴 작업의 핵심을 미디어A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부정선거 사용 서버 교체, 부정선거 사용 데이터 삭제.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규모 무효소송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 그리고 진행되는 시점에 서버 데이터 삭제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법원은 선거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서버 데이터 삭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서버 데이터 삭제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법원이 서버 데이터 삭제를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삭제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폐기하는, 데이터를 폐기하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는 야만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추석 연휴까지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A와 바실리아TV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지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에 따라 판가름을 낼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관악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 있는 일부 유튜브들과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권력 교체가 불가능해진 것을 뜻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체제가 어떤 헌법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체제 자체가 독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후원과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자, 중앙선관위가 서버 데이터를 지금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삭제하려고 있어서 지금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팩트가 있죠, 팩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서브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남기고 그냥 모두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서브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선거 결과 정보만 싹 넘기고 여기 있던 과거 로그나 이런 기본 데이터들은 싹 다 이 서브 전체를 폐기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새로운 서버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고 지금 여기 새로운 서버를 서버에다 데이터만 선거 결과만 딱 옮겨버리고 나머지는 싹 다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버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옮기고 부정선거 증거 서버와 데이터를 모두 소거할 듯 보인다는 거죠.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 은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 라이브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선관위에 그 조달청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조달청의 정보에 보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서버 6개와 스토리지 1대,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 새로 갖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을 하나 통째로 막 갖추는 거였다는 거죠.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취득권가가 거의 7억이 됩니다. 7억. 그러니까 7억 정도에 되는 장비를 들여서 싹 다 서버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 기타 장비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7억 200만 원이고요. 부정선거 때 사용됐던 서버와 완전히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때 사용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변경 일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SGA 주식회사 은유진입니다. 은유진. 그러니까 은유진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 계약 자체가 뭐가 껄끄러웠는지 다시 일반 계약으로 돌려놨는데 그래도 한계 업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내역 보이시죠? 장비 구매 내역. DB 서버 2대, 통합관리 서버 2대, 수집 서버 2대, 네트워크 스위치 1대, 스토리지 1대. 이 정도 급이면 이번 4.15 선거 때 사용했던 걸 모두 다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 대상과 장비 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이자들은 서버 데이터를 완전히 갈아치우려고 하는구나. 아예 그냥 불 지르는 것보다 더한 거죠. 심각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시면 이게 이제 똑같다는 거죠. 서버 사용 서버와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데이터 이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려 8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 전산 센터의 데이터 이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규 전산 데이터가 전산 센터가 뭐냐? 새로 들어오는 서버라는 거죠. 그 서버에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다 옮기겠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데이터를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 데이터만 옮겨버리고 나머지 부정 데이터를 싹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업체가 같다는 거죠. SGA 주식회사 8억 8,200만 원, 8억 8천만 원이나 들여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기껏해봐야 1억도 안 들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옮기는 것은 1억도 안 들어요. 그런데 8억 8,200만 원이나 든다. 이건 아주 흉측한 짓이라는 거죠. 이미 증거 조작이다. 이미 지금 보면 요구사항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인력 보안관리가 아주 이 사람들의 진짜 이렇게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참여인력 보안관리 보이시죠?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아주 철저하게 은폐하고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센터 이전사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려 8억 8,200만 원. 아니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슨 6개 옮기는데 6대의 PC 서버에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려 8억 8,200만 원을 쓴다.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소거하려는 아주 범죄다. 심각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선거 납품업체와 데이터 이전 작업업체가 똑같습니다. SGA 똑같은 업체입니다. SGA 은유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대표가 은유진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서버 6대 스토리지 한 대를 납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몽땅 옮기는 거죠. 몽땅 옮기는데 결과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결과 데이터만 이렇게 서버로 옮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주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뒤에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선관위가 서버를 7대, 그러니까 PC 서버를 시스템을 새로 하나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서버를 데이터를 옛날 데이터를 싹 다 옮기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미 취임차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실라TV 조샤입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서버를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물 서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서버 구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컴퓨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CPU, 메모리,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하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성능의 컴퓨터다. 특히 다른 것보다 안정성, 그러니까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안정성에 중점을 둔 그냥 고성능의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무겁고요. 여기 서버 랙이라고 해서 사람 키보다 높은 어떤 높은 이제 그 타워형의 컨테이너에 그 다 꼽혀가지고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버는 한 대가 놓여져 있지만 서버가 사실 여러 대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서버를 두 대를 놔뒀는데요. 하나는 관악청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라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선거 관련된 자료들은 다 여기에 있는 서버에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당역 근처에 있습니다. 예, 사당역 근처에 있는 관악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 과천청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 현재 서버가 없습니다. 예. 선거에 관련된 서버가 관악청사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청사에 있는 이 서버는 이제 기존 서버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버고요. 이제 이번 추석에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이 과천청사에서 서버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건 새로운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서버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를 옮겨요. 이렇게 옮깁니다. 트럭을 이용해서 옮기겠죠?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 관악청사는 관악청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이 도 서버를 모아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료를 이전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이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자,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4.15 총선 때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역대 선거 자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외부에서 누가 접속했는지 그리고 사전투표가 용지가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기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임의의 수정을 했는지 불법적인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파일이 있습니다.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예. CC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옮길 때요. 여기 있는 이게 하드거든요. 여기에 이 네 개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네 개.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보안상의 이유로 이걸 빼서 다른 데다 옮기면 데이터 인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옮기냐? 네트워크로 옮깁니다. 네트워크로 인터넷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옮기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옮기거든요. 자, 이걸 통합선거인 명부가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4.15 총선 데이터베이스가 가요. 자, 이때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예전 선거의 모든 역대 선거 자료 데이터베이스 다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로그 파일은 CCTV 역할을 하는 로그 파일은 이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로그 파일이라는 거 이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뭐 변경됐다든지 외부에서 접속됐다든지 이미 수정되었다든지 불법의 어떤 외부 접속 기록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CCTV도 여기서부터의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는 로그 파일이 없어요. 현재는 로그 파일이 없고 앞으로 다음 선거 때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그 기록들은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새 서버로 옮겼잖아요? 기존 서버는 폐기가 됩니다. 폐기. 폐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서버가 문제,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하드에 이 로그 기록이 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드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파괴하냐면, 하드를요, 이걸요,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살릴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선관위는 왜 자꾸 이걸 옮기려고 하냐? 이걸 왜 옮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선관위가 옮기지 않고요. 자, 잘 보세요. 선관위가 이걸 옮기지 않고, 자, 이거 다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자, 이걸 선관위가 임의로 지웠다고 해보세요. 이거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우면요, 나중에 지웠던 걸 포렌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가 되는데 이걸요, 새 서버로 옮기면 이렇게 새로 옮겨 버리면요. 자, 이번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포렌식 해보시죠. 포렌식 하는데 이거 없어요. 살려낼 데이터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로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새 서버이기 때문에 로그는요. 서버가 운영이 되면서 어떤 내역이 변조가 됐는지를 저장해 놓는 CCTV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렌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어떻게든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로그 기록은 이 서버에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깔끔하게 없애려면 자료를 옮기고 이것만 지금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빼서 이거를 폭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관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데이터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서버 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증거 보전, 그리고 서버 이전에 대한 하지 말라는 그 신청을 지금 그 변호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분명히 이걸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서버가 이전되지 않도록 법원에서도 막아야 되겠지만,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또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조모씨라고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조모씨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라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에 모든 범죄 사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전화 통화 내역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법원에 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유심하고 전화번호만 열로 빼서, 이건 새 핸드폰이에요. 새로 샀어요. 새로 샀다고요, 이거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산 것에다가 유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화번호부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거 내가 쓰던 건가? 알아서 해보라고. 여기 뭐 있어요? 통화 내역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핸드폰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대신 전화 통화는 되죠? 전화번호부도 있죠? 그게 이겁니다, 지금. 그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법원에서 이걸 제출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증거 자료 같은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고, 이거 파괴해놓고, 이거는 쓰던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 해보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내가 쓰던 겁니다. 요거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아무리 제대로 이전이 돼도 이 범죄 기록이 저장돼 있는 모든 이 서버의 내용이 변경 사항에 저장돼 있는 이 로그 파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에 이전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지켜라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 관악청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금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구성도는 만들어 봤는데요. 관악청사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전 신규 서버로 데이터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는 폐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와 4.15 총선 선거기록 그리고 예전 선거기록 이런 것들은 다 옮겨집니다. 옮겨지는데 외부 접속기록, 사전투표 발급기록, 데이터베이스 수정기록 그러니까 합법 제대로 된 수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조작 수정 기록들 이게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요거는 폐기가 되고 데이터가 이전될 때 이건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그 기록은 옮겨지지가 않고요. 이 서버에서는 포렌식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옮기면 포렌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CCTV의 역할을 하는 이 로그 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서버를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악에서 지금 그 과천청사로 서버가 이번 추석 때 옮겨진다고 하는데 뭐 저는 당연히 물론이지만 이걸 못하도록 최대한 현장에서 막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어떤 그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법원에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고요. 이 심각성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최대한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설명을 그 중앙선관위에 관악청사로부터 과천청사로 서버를 이전하는 것이 왜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시라 TV 조슈아였습니다.